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에이스마이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델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네, 연휴는 항상 이제 빠르게 가기 때문에 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많이 드셨고요. 네, 연휴에는 아무래도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이제 몸이 약간 무거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추석 때는 항상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그렇죠. 살찔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 달콤한 유혹, 네네. 그 기름에 대한 유혹. 그런데 역시나 올해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살이 조금 쪄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때 살이 급격하게 찌신 분들께서는요. 2주 안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2주 안에 해야 되죠? 그게 지방세포가 아니고 글리코겐이라는 성분 때문에 살이 찐 건데 2주 안에 빼지 않으면 지방으로 바뀐다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내가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손절도 할 수 없고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종목도 이제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한 종목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바짝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요. 문자상담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에요. 사실 내 종목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어려운 게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개별 종목 장세는 사실은 이제 투자 경험이 좀 풍부하셔야 대응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기초를 알아야 또 고수의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8강짜리 기초 강의 준비했습니다. 받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원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 세 분 네,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여러분을 공부할 수 있는 비법까지 전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최근에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대한 리스크를 국내 증시가 반영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도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미증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했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듯 하더니 이제 그 헝다그룹 관련된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종가로는 좀 약세를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살아날
쇠할 듯 살아날 듯 하면서도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자체는 풍부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의 하단을 어느 정도는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유동성이 시장의 상단을 뚫고 올라갈 만큼의 유동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예탁금을 보면 60조 원 후반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70조라든지 80조까지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려는 자금은 아니에요. 시장이 빠질 때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풍부하다라는 것은 시장의 상방을 뚫고 올라갈 힘은 부족하지만 하단도 받쳐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로는 상단과 하단이 막힌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 그리고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 유입이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지금에 대한 이제 시장을 평가하자면 많이 말하는 대로 순환매 장세예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라는 것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시장을 실시간으로 잘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순환매를 따라가시면서 이제 돈을 버실 수 있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잘못 사게 되면 바로바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분석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순환매 수급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종목을 잘 분석했어도 바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분석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분석을 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지루하다고 신중하게 분석한 종목을 막 매도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종목을 잘 선정하고 기다려서 수익을 낼 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인 섹터를 한번 볼 텐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칩 생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목요일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역시 헝다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확 튀지는 못하고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자체의 흐름이 끝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친환경 관련된 주 강세 이후에 자율주행으로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뭔가 단기 이벤트가 있을 때 급등하고 밀리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율주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두 종목 볼게요. 첫 번째는 텔레칩스입니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요.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저점 지지 구간까지 와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18%까지 급등을 했지만 역시 시장 약세로 인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 스토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자율주행 대표주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트렉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텔레칩스가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였다면 모트렉스는 이제 전통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더 나아가서 뭐 스마트카라든지 뭐 플라잉카로도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나올 때 이제 살짝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하락, 급등 이후에 하락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역시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6,000원 초반대는 역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니까요. 오늘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 주부터 또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섹터 점검을 마치고요. 관심 종목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성정보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 제가 9월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급등과 급락 그리고 급등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 어차피 코로나는 완전히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택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요. 재택치료의 장점은 뭐죠? 먼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장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료업계의 반발이 심해서 이 재택의료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격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죠. 아직은 전면 허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면 내년 내로는 전면 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뿜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 21 이평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1% 정도 급등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한 3,000원 후반대에서 4,000원 정도가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번 끊었다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번 매도하고 뭐 3,000원 중반대에서 재매수하거나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중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방송이 끝나고는 입장이 불가하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잊지 말고 참여하셔서 장중에 여러 업황이라든지 시황 그리고 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많이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 봐야겠죠. 저는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출첵을 해주셨을까요? 네, 몽몽위님이 가장 빨리 해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부르기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을 위해서 올려주셨군요.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인두 닐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소자본님, 네,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영어로 된 건 제가 잘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달콤러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델리님, 어서 오세요. 이연준님도, 네, 어서 오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친환경 관련된 종목에서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신 것들이 보이네요. 보니까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군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가 대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수소차, 전기차주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많이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9033님 공부하고 싶어요. 네, 교육영상 가장 먼저 신청해 주셨네요. 네, 교육영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강의 8강짜리 영상이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원해 이렇게 올려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내 자산 지키고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문자와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문자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제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91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받고 화끈하게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86891님. 썬데이 토즈 네, 22,500원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2만 500원이니까 매수가보다는 조금 밀리신 상태시네요. 그래서 손실폭이 적지는 않지만 네,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주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를 엮이면서 단기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그 게임 관련된 규제 내용이 나왔죠. 뭐 주말에 게임 시간을 혁신적으로 이제 줄이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게임주까지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없는 게임주까지 가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이제 급등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아무 악재 없이도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썬데이 토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크게 악재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닙니다. 지금 게임주도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다 보니까 기존 게임주들은 악재 없이도 밀렸어요. 악재 없이 밀렸을 땐 어떻게 될까요?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네,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애니팡이라는 강력한 IP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합니다. 네, 반등을 기다리셔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저희 전저점 가격이 한 2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현재 주가도 2만 원 초반대. 전저점을 지킬까 지키지 못할까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여기서 횡보 정도로만 버텨준다면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2,500원 매수가시니까 네, 그 가격까지 볼게요. 네, 22,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립니다. 그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손실 없이 나오는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편안하게 보유 의견, 매수가까지 노려서 나오자라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썬데이 토즈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네,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내용도 한번 볼게요. 4307님. 수고하십니다. 네, 대유 플러스 매수가 1,590원 20%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추가 매수를 할까요? 요거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그죠?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1차적인 랠리를 보인 이후에 눌림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아주 부족한 건 아닌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수소차 충전소보다는 전기차 충전소가 훨씬 많아서 대중화에 대한 길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충전소 추가적인 설치는 어쨌든 필요해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유 플러스입니다. 물론 이 충전소 모멘텀이 이전에도 반영이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보면은 4월 달에도 한번 나왔고 6월 달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9월 달에도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빠져나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관점인데요. 지금 매수가를 보면 1,590원입니다. 1,590원이면 제가 1,600원. 역시 매수가까지만 일단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로는 급등 이후에 윗꼬리도 많이 달리는 종목이라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가격 관계없이 원래 빠져나오시는 게 맞기 맞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가 1,600원이니까 거기까지 기술적 고점으로 정해드리고 근데 만약에 매수가까지 못 가더라도 한 10%나 그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단 한번 끊었다가 밑에서 사시는 전략이 더 낫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1,600원으로 제시해드리기는 하지만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면 손실이더라도 한번 끊어내고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서 회복하는 전략 이렇게 짜시는 게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의 수급이 몰렸다가 빠져나갔다가 이게 반복 돼요. 약간
약간의 테마 주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유 플러스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았습니다.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91번 전화주시면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전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참여해 주시고요. 샵 3772로 교육영상도 드리고 있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문자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자 상담 받았으니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돼 있으시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제넥신이요. 제넥신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10만 원에 25%. 10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올해 여름 정도 매수하셨나요? 예, 예. 아, 그럼 조금 기다림이 좀 기셨겠어요? 예, 예.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하셨겠죠? 예. 네, 그래서. 네. 빨리 산 줄 알았더니 아주 지금 아예 고역이네요. 네, 그죠. 요게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랑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슈까지 보면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제넥신은 항암면역 치료제와 신약개발 업체인데,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 이슈도 있고, 보시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최고치를 돌파하고 계속 늘어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모멘텀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넥신도 보유 관점을 벌써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달에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부스터샷 개발 전환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 이슈 한번 예. 보셨나요? 예, 예. 네, 글로벌 임상 2-3상의 투여 대상을 건강한 성인에서 기존의 백신을 맞은 성인으로 변경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능,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효능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죠, 시장이. 부스터샷으로 예. 개발되는 것보다는 일단 백신으로 개발되는 게 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예, 부스터샷은 그렇죠. 네, 추가 접종이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1차적으로 밀렸는데 어차피 부스터샷으로 바뀌었다는 그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한 실망감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어차피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예. 네, 뭐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급락이 나왔었던 이 위치,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린 위치가 부스터샷 변경 관련된 이슈였어요. 실망감이 다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더 밀리진 않습니다. 7만 원 초반에서는 지지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의미는 없어요. 20일 이평선 안착이 되면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9만 원이요.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 부스터샷 관련해서 후속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고점으로 목표가를 정해드려야 돼서 9만 원인데 만약에 9만 원에 도달했을 때 뭐 강하게 돌파한다면 10만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9만 원 근처에서 밀린다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9만 원 정도에서 주춤거리면 한번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던가 재매수를 하시던가 이런 전략으로 유연하게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1차 목표는 일단 9만 원. 만약에 9만 원을 돌파하면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9만 원에서 주춤하면 일단은 매도하자. 요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제넥신 상담 드렸고요. 손실 최소화시켜서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당첨되었으니까 예, 예.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이청자님. 급락이 갑자기 나오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우리 청년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등아, 제발 나와라! 우리 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아, 9만 원까지 시원하게 돌파하길 기원하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그런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아,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지만 제넥신 꼭 9만 원 시원하게 돌파해서 10만 원까지 도달하길 바랄게요. 예.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님과 함께 돌림판도 돌리고 궁금증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기운을 드릴 만한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은 좀 해소하고 싶다 하시면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문자 상담을 받으셨다면요, 문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오현진 팀장님의 USB도 챙겨가셔야겠죠. 저희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추첨해서 방송 중에 발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제 전화 상담 드렸으니까 또 곧바로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7731님, 원방테크 17,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주가가 이상합니다. 수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또 3분기부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맞나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실적적으로는 기대할 부분이 있는 종목인 건 맞고요. 근데 원방테크는 이게 누가 봐도 네, 세력들이 뭐 들어왔다가 났다 하는 좀 복잡한 차트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상하다라고 하신 게 워낙에 급등도 했고 워낙에 급락도 했고 변동성도 크고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종목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도 엄청 많고요. 단타를 시도하려는 사람도 엄청 많은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뭐죠? 앞으로도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원방테크는 이제 코로나19 병실 관련된 종목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코로나 이슈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주나 2주 정도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렇게 되면 병실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은 안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원방테크가 그 8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9월 달에 한 번 더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린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승 시에 계속해서 이제 본전에 매도하려는 그런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목표가를 높게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장기 보유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런 종목군들은 장대항목 나올 때 매도했다가 다시 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중요한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목표가는 한 2만 1천 원 정도까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항봉 한번 나오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종목은 재상승이 나와도 이전에 급락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속 급등을 또 이어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매우 제한적이에요. 말씀하신 실적 모멘텀이 있고 뭐 코로나 병실 관련된 이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고 물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조금만 더 노려보는 관점. 너무 욕심부리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렸죠. 네, 2만 1천 원 네, 말씀드릴게요. 비중 20%시면은 네, 적당하신 것 같으니까요. 2만 1천 원, 2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보든지 종목을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방테크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호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4832님.
일신바이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6,650원, 25%. 오래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빠지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매수를 언제 하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수하셨을 때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윗꼬리가 많이 들어간 종목을 이 위치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타를 한번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수급솔림이 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탈돼서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를 보면 매수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운이 좀 없었다. 운이 안 따라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가 mRNA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기 때문에 역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변이 코로나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어차피 매도는 안 돼요.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지금 최저가가 4월 달에 기록했었던 최저점이잖아요. 이 최저점과 여기가 어때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손절하신다고 하더라도 4,600원 밑에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손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 강한 종목은 아니라서 시간은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비중도 좀 크시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하고 교체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목표가는 제가 6,000원까지만 잡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항이 많이 되는 가격이고 어차피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순환매성,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기다리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수가 근처까지 갈 때 최소한 분할 매도라도 하시면서 손실을 줄여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상담 시간은 항상 좀 짧다, 빨리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장중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입장이 불가하니까요. 방송 시간대로 입장하셔서 평일 장중에 많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후에는 또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네, 전화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종목은 로지시스고요. 네, 로지시스요. 예, 1,643원, 15%입니다. 네, 단가를 보니까 이제 추매를 좀 하셨네요, 그죠? 네. 네, 근데 추매를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추매를 하는 날이 음봉이었나요, 양봉이었나요? 그때가 좀 올라갈 때였어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조금 됐는데 실이. 그럼 최소한 이제 반등은 보고하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네. 힘을 좀 못 썼다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막 이런 종목들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슈가 됐었던 뭐 이런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로지시스뿐만이 아니라 다 좀 약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수급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네, 로지시스는 그 전산 장비 유지 보수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밸류 부담은 커졌어요.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로지시스를 보는 관점은 코로나보다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지폐를 디지털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5천 원권, 만 원권, 5만 원권 이런 지폐가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시기의 문제지 디지털 화폐는 글로벌적으로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가치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투기성도 너무 짙고 보증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지만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고 한국은행이 당연히 개입돼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화폐 추진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두 번 정도 또 내년 초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단 추세 전환이 시도될 거니까 굳이 기간으로 따진다면 한 2, 3개월에서 조금 더 길게는 한 4, 5개월 이상까지는 좀 기다려주셔야 그래도 회복세를 좀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보유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 지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7,300원을 이탈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만약에 네. 이 가격을 지지한다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어차피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진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 그거를 검색창을 통해서 자주 검색해보시면 좀 좋을 것 네.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만 원 잡았습니다. 아, 예. 네, 이건 매수가 근처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중이 지금 15%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8천 원 위로 종가 기준 마무리되면 추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떨어질 네. 때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네네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네. 기준으로 8천 원 위에서 마감이 돼야 돼요, 반드시. 네. 네, 그 정도 네. 위에서 마감이 됐을 때는 한 10% 정도 비중 추가로 한번 담아보시면 한 9천 원 후반대에서 만 원 정도 매도하셔도 수익권에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네. 충분히 녹이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목표가 만 원, 그리고 8천 원 이상에서 마감했을 때 추매 한 10% 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걱정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너무 높은 종목은 웬만하면 좀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높은 종목 하실 때는 일단 손절가는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로지시스는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로지시스 또 상담 도와드렸고요.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목소리, 톤이 고민을 다 잊으신 듯한 목소리예요. 네. 맞아요. 많이 고민했어요. 다행입니다. 주말 그래서 이제 푹 쉬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의 그런 행복한 주말을 기원하면서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주말 잘 보내세요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시청자님도 잘 보내세요. 과연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기분, 좋은 이 기분이 주말 내내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냥 쉽게 보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저랑 가위바위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은 제가 가위바위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방금 전에 냈던 걸 또 내겠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냈던 걸 또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청자님께서 전 시청자님과 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청자님 네, 고민 다 잊으셨으니까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자 밀리고 오늘 두 번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2부 때는 또 제가 좋은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상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서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동영상 강의도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추첨해서 발표까지 이어지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문자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신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몽이님, 네, 우리 기술 매수가 2,762원, 뭔가 분할 매수란 느낌이죠?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2,762원이시면은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서 사셨네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고점을 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달리는 말이 언제 멈출진 알 수 없어요. 달리는 말에 타는 전략은 뭐죠? 그 말이 계속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달리지 않고 멈추거나 오히려 뒤로 가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신고가 종목을 따라잡는 매매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든 5%든 아니면 종가 기준 5일선 이탈이든 이런 부분을 잡고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신고가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저평가된 낙폭 과대주를 사서 오래 끌고 하는 전략이 맞으니까요. 성격에 맞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네,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이제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탈 원전, 그죠? 탈 원전을 탈하겠다. 원전은 가야 될 추세다. 이렇게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멸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위험해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 이후에 20일 이평선 안착을 시도하는 듯 했으나 오늘은 이탈이 됐습니다. 요 위치에서는 차트상으로는 한 두 차례 정도는 더 밀렸다가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가격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한 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으로 설정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1,000원 중반, 후반대까지 빠르게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고 원전 이슈가 끝나지 않았지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2,700원, 손절가 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니까 요거는 기술적으로 가격만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콤 러브님, SFA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42,850원, 비중 25%. 오래 들고 있었는데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네. 본전 근처 탈출까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SFA는 최근에 매출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회수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업황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매출 대비 수익성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 식의 리포트도 한두 개 정도는 나왔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짓눌렀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볼까요? 오늘 하루에 5만 5천 주, 어제는요? 네, 5만 5천 주. 좀 많이 나와봐야 10만 몇 주,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에 수급이 유입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거래가 언제 붙을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두고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익은 약간 부족하지만 매출은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나오면 이익도 나중에는 개선되면서 따라옵니다. 그 시기에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네, 42,000원입니다. 평균 PER 감안했던 가격이고 전고점 저항 때 매물대 가격입니다. 매수가 42,850원에 근접한 가격이니까요.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네,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좋으니까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두 분까지 상담 드렸습니다. 또 빠르게 달려왔네요. 자, 이 방송 이후에 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상담 못하신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쉽게 상담 기회 놓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종목과 전략 시간이네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 순환매가 빠르고 주도주를 잡는다고 해도 그 주도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치고 나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기반을 닦아주지만 지수가 갇혀 있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만 단기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단기에 빠져나갑니다. 이런 순환매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전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목 분석을 철저히 해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순환매서 수급이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언제 걸릴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분석한 종목의 모멘텀이 분명하다면 수급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지금은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전략보다는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홀딩하고 수급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는 방법이니까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관심주는 제가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품과 반도체 검사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IT 쪽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어때요? 잘 팔리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향 모듈 공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선두주자거든요. 근데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가벼워졌고 조금 더 이제 충전했을 때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아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장대 양봉을 한 두 번 정도 뽑았다가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가격이 어때요? 2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아마 나올 건데 상방쪽으로 한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수가는 1,25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원으로 설정했으니까요. 제시해드리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전략인데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반도체 업황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주가가 빠진 것은 이런 과도한 우려감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 가격, DXI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이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추세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주변주까지도 수급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6조 원 전망돼요. 16조 원, 괜찮은 이익이죠. 그래서 3분기 잠정 실적 나오는 시점에 IT 관련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또 IT 부품주와 부진했던 장비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IT 대형주라든지 IT 부품주에 초점 맞춰보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제 방송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입장이 어렵거나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은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장중에 업황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1, 2, 9 일부를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강의 신청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당첨자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첨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첨되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4분기 장에는 수익 꼭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 2, 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잠시 후 진행되는 2부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홍프로님께서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만 쉬시고 7시에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